모니터. 저기다 이제 방송 관련된 것들 싹다 몰아놓고, 이제 왼쪽 위에가 모니터링용, 그리고 가운데가 메인 모니터. 예. 가인은 지금 쉬고 있어요. 크로마키 개 크죠? 천장에다가 달기 힘들어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난 오히려 좋아. 집 53평이요. 오셨나요? 잘해. 자, 그러면은, 사실 다혜가 오늘 요리를 다 해놨는데, 밥을 얘 하는데 좀 걸릴 텐데? 밥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니, 아니요. 안돼 있고. 쌀만 이렇게 앉혀놓은 거야? 이게 밥까지 선까지 줄면 중불로 해가지고 얘네 하는 다 거. 켜야 될 듯? 아. 어떡해. 다이가 귀여워. 해놓은 게그 저기야 그 소갈비 매운 소갈비찜 그리고 장조림까지 오늘 야무지겠네. 어떡해. 진짜 고생하는 줄 알아. 다혜가 오늘 좀 요리를 좀 야무지게 해놨죠? 예. 그럼 밥 앉혀놓고, 잠깐 앉읍시다. 예.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밥을,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냥 햇반 돌려가지고, 밥은 그렇게 해서 먹도록 할게요. 예. 저쪽으로 앉으세요. 이거 좀 해줘. 셀카로 해드릴까요? 근데 전면이 더잘 나오긴 해요. 아니, 셀카로 하세요. 예. 죄송한데, 셀카로 좀 해주세요. 아시겠나요? 예. 아, 뿌듯하다. 그러게. 저는 게임을 아니, 근데 진짜 컵패드가 존나 기 빨리는 게임 같아. 하면 힘들어. 맞지? 게임 바꾸자, 우리 다음에 할 때는. 하고 나면 힘들어요. 그리고 욕도 너무, 아, 근데 무슨 게임을 하든 욕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서로 재미있게 할수 있으면 느긋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좀 내려야지랄까. 그래서 먹는 것도 이따가 하려면은 스 빼서 그렇지. 아이고야. 다 보여? 글씨 보이니? 미호야? 맥시멈. 잘 보여? 오케이. 나 폰이랑 화장실에 나 그거 있거든? 샤워실에? 거실에요? 거실에 있어. 여기 좀 감한 걸 들고 가시대요, 어. 내 폰도 거기 위에 있어. 폰 가지고 해가지고 갖고 와. 오면서 우엉차도 한번 갖다 주라. 콜라 마실래? 제로 콜라? 아니, 물을 마시. 물? 물. 아, 힘들어. 아, 진짜 코페드 하고 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니까, 네 거만 마시고 딸랑 갖고 오는 거야? 아니요. 아니, 다른 거 마시는 냉장고에 저거 갖다 줘. 냉장고 저기 있어. 제로 콜라.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그냥 야린 거예요. 아, 야린 거야? 네. 조심해. 산주먹도 안 돼. 까불지 말고. 와, 벌써 5시야? 시간 존나 빨리 가네. 랄프야, 너왜내 잠금 해제 네가 해지하려고 그랬니? 왜 잠금 해제를 몇 번이나 시도했어? 다섯 번 했어? 형거 잠금 해제 외워라. 저 알고 있어요. 그건 물 맞아.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이거 써요? 그릇. 그거 위에 다 열어보고 한번 나와. 진짜 어이가
어이가 없는데 참고 있어요. 참지 마. 그렇다고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요? 여러분, 종겜의 목적을 내가 봤을 때 제재랑 하는 게임, 또 미호랑 하는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좀 다양하게 좀 해가지고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로테이션 괜찮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종게임 목적 해가지고 좀 가장 캠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 셋이서 밤샘 목적으로 약간 그 현황 느낌으로 가도 될 것 같고. 재밌는 게임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방송용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따로 있고 하니까. 현황 느낌 나빼드. 그치 그치. 근데 우리가 새벽에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새벽. 왜냐면 메인 시간대는 이게 경쟁력이 없어. 2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일단 미호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집이 가까워가지고 뭐 부평에서 한 10, 택시 타고 15분 걸렸다 그랬잖아. 13분. 그 정도면 진짜 개가까운 거지. 어떻게 부평에 살더라고. 이 테이크2는 아마 이제 제재랑 또 조만간에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재랑 미호 형 아이디만 켜서 둘이 놔달라고. 그건 좀 아니죠. 예. 밥 먹고 오늘은 미호 저거 하고 밥만 먹이고 그러고 이제 미호 보내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해본 거니까. 예, 오늘 전 또 휴방이거든요. 오늘 휴방이라서 이제 저희 또 이렇게 저 어디랜드? 어디월드? 경주월드. 경주로 바로 갑니다. 밤새고 저는 이제 경주월드 밤새고 가서 애들이랑 같이 놀이공원 갔다가 그렇게 하고. 예. 또 휴방이래 이 개새끼가. 누구야? KNCO. 나 지금 욕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싫다. 나 이번 달에 나 첫 휴방이야. 첫 휴방. 애들이 왜 이렇게 머마했다면 또 그러지? 난 처음 하는 건데 진짜 싫다. 카메라 한번 닦아줘 랄프야. 게스트 일 시키는 거 처음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자주 시키죠. 예. 미호는 또 동생이고 자주 볼 거라서 제가 오늘 조금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미호야?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다희는 지금 이제 경주월드 가야 되니까 쉬고 있고 다희한테 준비하라고 얘기해놔야지. 다혜야! 다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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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혜 지금 자고 있어! 귀여워! 다혜 지금 자고 있어. 이제 다혜 지금 자고 있고요. 예. 깨우면 좀 저기 하니까, 예. 조금이라도 자야지. 요즘 여비서가 트렌드긴 하네. 근데 트렌드가 맞긴 한데 좀 감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비서라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좀 조쏘기업 느낌으로 약간 그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예, 좀 감성이 좀 다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다행히도 진짜 다혜랑 케미가 너무 잘 맞고 예.
랄부 리얼 존나 개빡치겠다. 밤새고 경주까지 운전까지. 근데 또 랄프 고향이랑 가까워서 얘가 또 거제거든요. 예. 가까워서. 저 폭삭 늙은 것 같아요. 왜? 게임하고. 저게 근데 진짜 좀 빡세, 게임이.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 또 밥까지 하니까. 아니 근데 다 돼 있는 거야. 네가 밥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오빠 왜 안 해요? 내가 왜 안 하냐고? 응. 내가 왜 해? 손님인데. 아 손님? 응. 야 BJ가 그런 게 어딨냐. 손님 대우는 그거지. 집들이 같은 거 했을 때. 아 리오야. 진짜 이상해. 오케이. 아 듣기 싫어. 다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밥 먹고 바로 출발해야 이제 경주월드에서 바로 탈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어떡해요? 이 뭐가? 정신이 괜찮으세요? 안 피곤해. 그래도 애들이 좀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런 건 근데 랄프님 집안에 있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시간에 출발해야 안 막히고 안 막히고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리얼 꼭 가야 함 물어보시는데 저도 집에서 쉬면 좋죠. 근데 사실 좀 다혜가 가고 싶어 해요. 놀이공원을 워낙 좋아해서. 예. 네. 물음표에 롯데월드로 가라고. 그냥 롯데월드는 너무 사람 많지 않나? 금요일날 가면은 개많아 사람. 얘를 직업하면 안 되겠다. 밥이 다 배고파야겠다. 식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뭐요? 밥이 다 배고프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네. 식으니까. 오케이. 얘기하면서 천천히. 월미도는 근데 솔직히 뭐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없어. 바이킹 말고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까 방송 안 보신 분들 잘 모르시네. 다혜가 놀이공원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놀이기구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귀여워. 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8번이나 롯데월드 갔다 왔고. 진짜 롯데월드 때문에 휴방할 뻔한 적 많았죠. 근데 어쨌건 계속 방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요. 아 근데 휴방하는 걸로 되게 멀어한다. 진짜 그 솔직히 나 정도면 진짜 다른 BJ들에 비해서 엄청 모범수야. 응. 모범 운전이야. 양아치 택시 기사들 진짜 많은데 나한테만 하루 쉬면은 난리야. 나는 모범수가 아니라 모범 운전이야.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모범수.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나 진짜 4월달 이제 처음 쉬어 오늘. 나 휴방 안 했어 여러분들 이번 달 내내. 나 진짜 존나 억울하다니까. 쉬라고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방송을 좀 많이 쉬었었어. 좀 키고 싶을 때 키고 좀 피곤하면 조금 피곤하거나 뭔가 별별 이유가 다 있었어. 좀 피곤하거나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거나 좀 오늘 노래 안 불러주셨어요. 밥 먹고 불러드릴게요. 아 네. 예. 노래 듣고 싶어? 네. 아 진짜? 네. 미호는 노래 잘해? 아니요. 노래 안 못해? 아 목소리 이뻐서 노래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잘 못해? 네. 그러면 형들 이렇게 하자. 오늘 롯데월드 가자 그냥. 와, 경주월드는 존나 빡세. 솔직히 랄프도 힘들 것 같아. 랄프님 죽어나가실. 랄프도 뒤지기 힘들 것 같으니까 오늘 그냥 롯데월드를 갔다 올게요. 예, 그게 맞아. 그러고 나서 10시까지 딱 등장한 다음에 열자마자 바로 우리는 아틀란티스 쪽으로 존나 뛰어가서 바로 솔직히 35 먹고 이렇게 다니고 하는 거 보면 좀 그렇지 않냐? 아니 귀여워요. 그 애기 뭐든지 너는 표현이 다 귀여워요. 귀여워요네. 제일
제일 큰 애정이에요. 아, 애정 있는 진짜? 말. 응. 제일 큰 애정 있는 말이 귀여워요? 응. 오. 오케이. 그래서 자이로 드롭도 좀 야무지게 타고 혜성특급 뒤지게 타고 저거 타야죠. 아니 처음에는 다혜님을 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자이로 스윙 스스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좀 놀이기구를 타면은 좀 약간 자살하는 느낌 들어. 어? 자살하는 기분이 들어. 그래서 좀 재밌어. 막 내가 내던져지는 느낌? 그 느낌 때문에 난 타는 거야. 난 내 장기 놓고 나오는 기분이라 진짜 싫은데. 아니 근데 이 표현 뭐 뭐라고 표현해야 돼? 10분 뜸 들여야 돼. 자살을 종용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스릴 느낀다. 근데 그거는 스릴이 아니야. 진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 특히 자이로 스윙이 존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어? 아파트 14층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살짝 한강 뷰 보이면서 진짜 막 내가 내던져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붕 살짝 떠. 드롭은 못 타요. 근데 스윙은 타. 근데 드롭은 못 타. 자이로 스윙 뭔지 알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슝, 이렇게 하는 거. 그네 같은 거. 드롭이 진짜 재밌어. 난 드롭 재밌더라. 드롭은 3초 동안 붕 떨어지는 거잖아. 그 뭐지?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 자이로 번지랑 자이로 드롭이랑 따로 있어. 드롭은 위에서 막 초세야 되죠. 응. 1, 2, 3, 4, 5 하면 딱 그때 푹 떨어져. 그게 너무 싫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 그런 게 좀 있지. 그래서 난 번지는 하는데 드롭은 못 타. 번지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시간 결정해서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 그거는 무슨 남이 그러는 건 싫어요. 있어. 맞아요. 그런 느낌.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 방송하고 저희 이제 롯데월드로 가서 나는 방고리관이 늙어서 이제 놀이기구 못 타. 뭐가 늙어서? 이게 그 뭐지? 멀미 나요. 아 놀이기구 타면은? 미호도 가냐고? 미호는 놀이기구 못한대. 멀미 나요 여러분. 응? 경주월드 진짜 재밌다. 다음에 꼭 데려가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니 진짜 컵패드 여러분 꼭 해보세요. 안 하신 분들 못한다고 막 저런 거 애기들 게임 아니냐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진짜 뚝배기 뽀십니다. 좀 미호도 재밌게 했던 게임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 근데 난 진짜 다 소울이 제일 재밌었어가지고. 소울요? 데몬즈 소울 했어? 아 CD는 받았는데 안 했어. 그 어 진짜? 있어. 야 우리 데몬즈 소울 하자. 플스 5 있어. 내가 최근에 가서 가져올게. 아이고 어떡해 그래요. 사실 수도 요즘, 있잖아 지금. 요즘 게임 아예 안 한대. 그래, 근데 운동 어제 봤는데 얼굴 진짜 좋아지셨어요. 그 눈에서 나오는 그 건강함? 나는 되게... 눈빛이 좀 탁하니? 아니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 최근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졌었을 때 딱 만난 거여가지고. 힘드세요? 힘든 거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솔직히 휴방 좀 하고 싶지. 왜냐면은 진짜 요즘 너무 프레임 때문에 방송을 열심히 안 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게 제일 싫어. 왜지? 근데 진짜 안 쉬시는데? 그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할게 얘들아 나 금토일 쉬고 싶어. 아 너무 심해 금토일은. 이번 주만? 아니면 쭉? 이번 주 금토만 쉬고 싶어. 아. 쉬어도 될까? 봐봐 또 그러잖아 뭐라 하잖아 또. 쉬게 해줘요. 그래 쉬면서 디아블로도 좀 하고 그러고 싶지. 봐봐 평생 쉬라잖아. 너무 잔해. 아니 무슨 이렇게 극단적이야 사람들이. 뭘 그냥 그거 형이랑 쉬는 나한테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거 뭐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지 여러분. 나한테만 뭐라 그러더라. 주걱이 없네요. 엄격해 맞아. 나한테만 너무 주걱 있어. 하얀 주걱도 거기 있잖아. 너무 나한테만 좀 그런 건 있지. 살짝 저어야 될 거야. 안 그러면 밑에 탄다. 너 요리 잘한다며. 나 진짜 네 요리 맛 좀 볼까? 저요? 다혜보다 잘할 수 있어? 아 그래도
난 나이가 있는데. 아이고, 아니, 안 먹어봐서. 야, 너 다 했고 요리 먹어봐. 너랑 비교가 안 될 거야. 진짜 잽이 안 될 거야. 미호는 요리 좀 해? 진짜? 3일은 휴가 느낌 나니까. 그러면은 금토 쉴게, 형들. 어때? 얘들아, 나 그냥 차라리 금토를 쉴게. 하루 휴방으로는 힘들 것 같아. 왜냐면 나 오늘 다해도 저기 해야 되니까. 금토를 쉴게. 솔직히 화요일 날 쉬었어야 되는데 못 쉬었잖아. 오케이. 다 인정했으니까 그러면 공지 좀 내가 길게 쓰고 납득이 가게끔 써놓고 금토 진짜 야무지게 쉴게. 근데 진짜 착하다. 쉬는 거를 그렇게까지. 왜? 아, 신뢰들한테 사정사정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소통이야. 그리고 솔직히 나도 밉지가 않아. 이렇게 막 쉬는 거에 대해서 쉬지 말라고 하는 게. 얘네들은 이제 자기 전에 나를 보는 게 삶의 하나의 그 조각이 된 거야. 내 하루의 패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마음은 귀한데 몸이 축나잖아요. 몸이 축나고 힘들어도 뭐 풍선도 많이 받고 많이 누리게 해줬으니까 그만큼 해줘야지. 너도 저번 달에 70만 개 받았는데 이렇게 최근 보니까 너 3일인가 쉬었더만 방송. 네. 아니 몸도 안 좋고 아 몸이 안 좋았어? 아 몸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어. 아니 베비 딸려고 무리했던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진짜? 우리는 왜 설아야 왜 3일만 쉬냐고 뭐 이러는데. 아 그거 아주시게 하려는 빌드업인가? 그치, 나도 어제 다혜가 해준 조기 6마리 그냥 10분 컷 하려다가, 15분 컷 하다가 목에 가시 걸려가지고, 부평 성모병원 가가지고 가시 빼느라 4시간 걸리고, 35 먹고 참, 병원 가서 별짓을 다 하네. 예. 조기 6마리 때렸어, 어제. 결국 밥 다 먹고 떡까지 먹고 그러고 나서 목이 너무 아파갖고 안 되겠더라고. 가시 그거 봤잖아. 공지사항 보면 나와. 공지에 보면 나와 있어. 공지 안 지웠지? 안 지웠습니다. 내가 뭐 얘기하기 전에 공지 앞으로 지우지 말아라잉. 알겠습니다. 생선 항신 조심 먹어야 돼. 맞지 맞지. 맞아요. 바보 애기도 아니고. 이거 다혜가 해놓은 그 청국장 베이스의 된장찌개거든? 나 진짜 이거 한 숟갈 먹고 나서 존나 맛있어가지고 그냥 요 조그만 그릇에다가 두 번이나 먹고 방송했어. 진짜로. 그 팽이버섯 근데 많이 쓰는데 팽이버섯은 넣으면 얘부터 건져 먹어야 돼요. 상해요. 아 빨리 상해?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존나 맛있어. 이거 나 진짜 다음에 BJ 오면은 이거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나 베스트 중에 하나야. 존나 맛있어. 다혜가 해준 게 이거 뒤져 여러분들. 미호 요리도 존나 맛있을 듯? 미호야, 나 집에 언제 초대해 줄 거야? 오고 싶을 때 오세요. 가깝잖아. 오고 싶을 때 오라고? 아무 때나 찾아들어가? 그건 에반데? 네가 준비가 돼야지. 그냥 미리 말만 해주면 자는 금방 보니까. 그럴까? 야 그럼 다음 주에 평일 날 갈게. 네, 말씀하세요. 오케이. 다음 주 한... 다음 주 월, 화 중에 갈게요. 쉬시고 바로 오시겠네요? 그치, 나 이제 금, 토, 쉬기로 했으니까 금, 토, 쉬고 일요일 방송하고 뭐 바로 가든가 아니면은 뭐 편하게 해봐. 오케이 아니 나 이 밤에 이렇게 남박상 차려보고 진짜. 근데 미호가 약간 남의 박상을 차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어색한가 봐. 안하죠. 왜냐면 해놓으면 동생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다혜처럼 해놓고 동생들이 다 해주니까 요즘은. 돈 주면 아 돈 약간 주면. 시키는 타입이네. 맞으니까. 아 진짜? 랄프야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좀 놓고 해라. 뜨거잉? 아니 제가 해요. 제가 아니야 미호 이 정도면 해놓고. 아니야 저거만 가지고 와서. 아니에요 앉아. 진짜 랄프님 계세요 그냥. 갈게요.
아니 진짜 진짜 괜찮아요. 안 할게요 그래. 네? 아 랄프가 바로 안 할게요 이러는데. 어 네. 어 그럼 네가 해. 네. 리오야. 어. 네 끝까지 내가 할게요. 아니 여기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럼 거기 다 보다 여기 열어봐. 그럼 다 나오지. 뭐 찾아? 뭐 찾아? 아 진짜 너무 짜증나. 뭐 찾는데? 행주. 행주? 랄프 행주 어디 있어? 아니면 아 이거 써야 돼. 어 그 그게 행주야. 네. 어. 게스트가 호스트 집 첫 방문해가지고 밥 차려주는 게 거의 처음 아니냐? 그래도 음식을 다 차려놨잖아 우리 집에서. 어 이 정도 뭐 준비해주는 거는 미우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 꼼짝을 안 하네.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미우한테 고정 캠 해놓고 담배 피러 갔다 올게요. 바로 담배 줄게. 왜 짜증나? 이래서 이게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거니까 뜸 들이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거 하이요. 정뚝떨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담배 핀다고 하죠. 담배인데 바로 피고 올게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진짜 인성 양아치예요 저분. 피부요? 요즘 좋아졌어. 좀 잠 잘 잤더니. 근데 좀 저 어색해요. 저 어색한데 지금. 밥 주라고? 너네 너무 큰 애기야. 너네 너무 큰 애긴데. 너네 애기 아니잖아. 이렇게 큰 애기가 어딨어. 근데 밥 뜸들이고 있어요. 밥 뜸들이고 뜸. 여러분들 왜 안 주무세요? 왜 다 안 자? 이 시간까지 애기들 왜 안 자요? 저는 불면증이라 못 자요. 어머 담배 물고 막 돌아다녀요 저 거인 아저씨. 저거 봐. 아 코인 나도 주식 오늘 금요일 아니에요? 나 오늘 주식장 해야 되는데 나도. 아, 나도 잠 다 잤다. 저 오늘 떨어진 거 주워 담아야 돼요. 코인은 안 해요. 코인 안 하고 저는 주식만 해요. 코인 하락장이야? 아, 난 코인은 무서워서 못해. 주식 수익률? 수익률은 잘 모르겠는데 한 그래도 괜찮게 해요. 나도 개미련이야. 맞아. 나는 딱 10,000,000원 가지고 하거든? 절대 더 안 넣어요. 근데 그걸로 뭐 월세랑 생활비 정도 뽑자 정도 주의. 엄마 시드 주냐고? 응. 아 근데 난 더 이상 하면은 나 진짜 피폐해질까봐. 나 단타해 맞아. 월 300만원? 응? 아 이거 이 점이에요 이거. 이거 점입니다. 응, 나 단타야. 아, 근데 단타 아니고 중타? 응. 아니 단타 아니고 가끔 아니 뭐를 요즘은 단타 잘 안 쳐요. 나 28살. 28살. 아 배고파. 진짜 나 진짜 열심히 했다고 게임 패. 아니 이거 못 깨면 못 먹을 것 같아서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랑 결혼하려면요? 저가 31살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왜요? 뭐 이렇게 불 꺼놓고 이제 응 기다리자. 언니 다 나가요. 어 빨리 오세요. 빨리 와요. 우리 오빠 다 됐냐? 어 이제 5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 좀 해요. 왜? 아니 너한테 해놓고 있어. 나 오늘만 오줌만 싸볼게. 아 이제 뭐 맨날 웃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방송이면 나 가만히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가 무섭잖아요. 이거 싸고 저거 싸고 진짜 똥 싸고 오줌 싸고 담배 피고 뭐 진짜 막. 근데 깨끗하다. 다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깨끗하다. 아 랄프님? 아 아주 아아 진짜 아주머니 계셔? 아아아 아, 아주머니 계시는구나. 아이고 진짜. 근데 이제 피곤한지 눈이 부어간다. 원래 피곤하면 눈 붓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 코트님 결복 있다고? 우리 집 못 오시겠는데? 우리 집 못 오시겠는데? 여러분 이거 살찐 거 아니고 부은 거예요? 뭔지 알지? 절대 이거 살찐 거 아니고 부은 거다. 여기 물 부어서 송영하면 진짜 맛있겠다.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모르겠는데? 다혜가 얼마나 불려놨는지 몰라서. 먹어볼게요. 엄마 언제 되노? 진짜 어? 지진다요. 언제 되노? 다 됐어요. 다 됐나? 응. 와, 어디? 겁나 맛있겠다. 어디 그거세요? 나? 뭐가? 고향? 고향? 고향 목포. 목포? 어. 목포에. 밥을 너랑 나랑 덜어서 저기 먹어야 되니까. 응. 밥그릇 이걸로 쓰면 되겠네. 응. 어. 두 그릇 야무지게 채우고. 응. 나는 좀 큰 그릇 쓸게. 어차피 아줌마 온 날이라서. 응. 너 먹을 만큼 덜고 어 나머지 다 놔줘. 응. 여기다가 이제 보리 그거 부어놓으면 되거든? 아니야. 가지고 사람들 가지고 거기 가세요. 저쪽 가서 앉아있어요. 알았어. 알짱거리세요. 또. 어설프게 다에 따라하네. 아니 부담스럽다고요. 알겠습니다. 내 방금 아니잖아요. 뭐가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죠. 아니야. 물 드세요. 부담없게. 물은 안 해놓은 것 같은데 그냥 생수 부어야 될 듯? 제가 부을게요. 어 온수 트는 방법 알지? 온수 길게 누르고 하면 돼. 아 뜨거운 물 쓰면 다혜님한테 그렇게 뭐라 한다면서요? 아 약간 그런 거 있지. 나 진짜 주변이 엄청 뜨는데. 어우 와 보리밥 제대로 됐네. 나 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빵구가 많이 나오나? 왜 현미 안 드세요? 현미도 좀 섞으면 좋은데 다혜가 현미를 안 사왔어. 현미랑 보리랑 이렇게 쌀이랑 해가지고 먹으면 좋지. 어.
어, 맛있겠다. 드셔요. 같이 먹자. 드셔요. 야, 너 찬물 받고 있네. 아니야. 뭐 하냐? 뜨거운 물이야. 이거 마셔봐요, 그러면. 어, 뜨거운 물 맞네. 어, 해. 아주 야무지게 사람을 괴롭히시네. 저거 500 누르고 하면 500ml 다 나죠. 수저 기다려요. 수저 젓갈이나. 기다리세요. 그 뼈 담을 그릇 또 하나 갖다 줘야 돼. 네. 와. 왜냐면 우리 집 자주 올 테니까 게임할 거면 자주 오니까. 이거에 적응하는 내가 진짜 싫다. 아니 적응돼야지. 이제 뭐라고. 야, 너 봉준이 그 비속 컨텐츠도 나갔는데 이런 거 예상 안 했어? 아 진짜? 근데 너가 직원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너 올 때 그냥 밥을 먹고 와라. 아 그래? 같이 밥 먹는 일은 없겠다. 진짜? 밥 오면 같이 먹게. 기다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아니,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나한테. 왜? 왜 뭐라 했어요? 게스트한테 너무 대우가 박하대. 싸가지 존나 없대. 아닌데?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컨셉이지, 여러분들. 예. 근데 진짜 설거지는 안 하세요? 응? 원래 진짜 설거지는 안 하세요? 설거지 아예 해본 적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밥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소갈비찜이랑. 매운 소갈비찜, 그리고, 와, 진짜 맛있겠다. 설명을 해? 제대로 왜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청국장이랑, 또, 장조림이랑, 와, 너무 맛있겠다. 다리님, 잘 먹겠습니다. 물 드려요? 물. 뭐. 물 줘야지. 얼음물? 얼음물. 그냥 줘라. 왜요? 뭐 얼음만 받아오면 되겠나? 돼지 감자나 이걸 먹으려고. 얼음만 받아오면 되겠다. 길게 누르면 돼요. 야, 안 되겠다. 매니저 있냐, 지금? 싹 다 쳐내. 얘네들. 야, 매니저 좀 줘. 싹 다 쳐내. 뭐야, 얘네들 지금. 야, 만다가. 미니건 들어, 미니건. 갈겨버려. 있네요. 왜 또 뭐라는데? 막 뭐라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케이, 자. 네, 두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미호가 요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돼 있는 거를 이제 밥만 맞아, 딱 해가지고 맞아, 해준 맞아, 거니까. 여러분 진짜 맞아요. 그렇게 저기 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 내가 와가지고 미호한테 밥 좀 해줘 이러면 내가 그게 진짜 싸가지 없는 거지. 그게 그죠? 더 나아요. 아, 진짜? 그러면은 내가 한 거잖아, 차라리. 근데 이건 완전 시다발이잖아. 아, 그래? 오, 마인드 좋은데? 그럼 나 진짜 너희 집 가서 밥 먹을게. 오지 말라니까. 우리 같이 먹지 말자 이제. 밥 먹지 말자고? 응. 설거지 안 해준다면서요. 알았어, 설거지 해줄게. 너희 집 가서. 응.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먹자. 됐어. 떨어질 뻔했다. 잘 먹겠습니다. 다인님 걸 볼게요, 제가. 야, 뼈랑 이게 저기 완전 싹싹 발라지네. 분리돼. 분리돼. 와. 맛있어? 잘 먹. 와. 근데 왜 다들 잘 먹고 가는지 알 것 같다. 맛있지?
근데 어디서 배웠대요? 어린데? 백종원 씨도. 아, 진짜로? 백종원 씨. 이 시간에 미안해요, 다들. 근데 허기졌어. 왜냐면 게임하면 진짜 엄청 배고파져요. 근데 요리는 솔직히 타고남이야. 맞아. 그 똑같이 계량으로 해줘도 못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요리하세요? 아니면 안 하는 거야? 할 수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요리 존나 잘해, 나.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음에 한번 해줄게. 라면 끓여주시는 거 아니죠? 난 저거 잘해. 스파게티. 여러분 말했죠? 아시겠죠? 아, 요리를 잘해. 내가 잘하는데 내가 안 하는 거지. 왜 안 해요? 다혜가 해주면 좋아할 텐데. 다혜도 한번 해줘야지 나중에. 그래서 그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 다혜랑 역할 바꾸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다혜가 사장이고. 다혜 그때 고삐 풀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빨라서 뭘 하는지 하나도 안 왜 소통도 안 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뭔데? 너넨 떠들어라 난 먹는 나야. 유교 채팅 읽고 아 근데 존나 맛있다. 그리고 딱 배고플 때 먹는 것 같아. 나 오늘 뭐 했지? 나 왜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 나 먹었어? 나 하은이랑? 아 브런치 먹었지? 하은이는 누구야? 동생. 여동생이야. 친동생? 응. 오, 같이 살아? 왔다 갔다를 진짜 많이 해요. 거의 아, 한 반동 거? 야무지네. 여러분 죄송해요. 배고프대 자꾸. 너네도 뭐 먹어. 챙겨 먹어 이 바보야. 다혜님한테 나중에 다른 것도 줘야겠다. 근데 그냥 방송용 칭찬이 아니었네. 지금 신나셨어 옆에서. 여러분 옆에서 신나셨어요 이분. 와 존나 맛있다 진짜. 먹지. 와. 너무 잘. 어. 진짜요? 네. 이것도? 응. 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진짜. 와. 그럼 소통할 때 노래는? 그럼 아 그건 다 저작권 안 걸리는 건데. 어떡해. 왜 저작권 안 걸리는 것들이야?
나 이성을 잃으셨어 지금. 먹었어? 응. 미쳤어. 진짜 미쳤어.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와 진짜 어떻게 사람들 버렸어 진짜. 방송 던졌네. 왜? 너는 먹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떠들면서 먹어? 그럼 어떡해요? 아, 아니지 방송인데? 맛있게 먹어야지. 밥 먹을 때 야무지게 먹으면서 응? 응! 야무지게 먹으랬더니 내 얼굴에 다 튀기고 다 빠졌네 진짜. 진짜? 응! 닦어. 진짜 여러분 전 코트님이랑 딱 이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친해지면 안 될 것 같아. 뭔지 알아? 아 그만 지금 나 손절한다는 거야? 아니 손절까진 아닌데 그 그거 뭐 비스무리한 거죠. 비스무리하긴 해요. 근데 손절은 아니고. 아... 여러분 다혜랑 랄프님이 고생이 많다는 걸 오늘 느끼고. 근데 다른 분 오시면 이렇게 제재님한테 안 그랬잖아요 그쵸? 제재는 말이 너무 없어갖고 진짜 안 챙겨주면 안 되는 스타일. 아 나도 이 담을래. 아니지 챙겨주세요. 싫어. 넌 나랑 티키타카 해야 되는 타입. 싫어. 하지 마 그냥. 어 짜증나. 뭐 짜증나? 그냥 전에 진짜 못돼 먹었어. 진짜 말이. 나 갈비 좀 더 줘. 갈비 진짜 맛있다. 이것 와. 봐 이것 봐.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진짜 확 진짜 동생이었으면 진짜 진짜 거짓말 하나 하고. 아 존나 맛있다. 아 진짜 박았다 진짜. 야라이 천에 저 새끼는 팬깔비 넣고 저 새끼 천에 천에 뭐라고 했냐고? 거슬려서 쳐내라고 한 건데요. 네. 드세요, 코트님. 존나 맛있다. 근데 애기 손 진짜 야무지다. 존나 엄청 잘하지, 나 해. 미쳤다. 아주머니는 언제 와요? 금요일 화요일. 어디까지 청소해줘요? 다? 싹 다. 어. 한 명만? 한 명만 와요? 한 분. 난 아 결벽증 있으시다고. 응. 그런 거 못 봐. 얼굴이 지금 입이 야무지게 더러우세요. 너도. 웃고. 너도. 아니야. 아 우리 빵님이 또 청계를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 아 그래도 빵님이 많이 싸줬으니까 이제 너 좀 대우 좀 해줘야겠다. 끝나는 시점에? 밥 다 먹었다. 뭐 해줄까? 나? 뭐 필요한데? 저거 먹어 그래 저거. 응? 저거 저 누룽지 손에 끼는 거는 저 부분에 보면 있어요? 응. 아니 나 그건 좀 위험하니까 내가 갔다 올게. 앉아있어. 아 위험해 가있어
가서 앉아있어. 냄비 받침대만. 어딨지? 야, 한거만. 기다려. 걸까? 여러분 이제부터 대우해준다고 하자마자 바로. 자, 빵님 저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고요. 할 만큼 한 거였어? 나 처음 받아봐 일어난 거. 일어나는 거. 담배 피러 갈 때. 내 필요에 의해서만. 그게 그럼 안 되냐? 돼. 너 안 먹을 거지 이거? 내가 더 먹게. 소주. 저 진짜 피곤해졌어요. 게임보다 컷패드보다 꽃님 챙기는 게 더 피곤해. 다혜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난 느낌. 야, 이거 쇠숟가락 좀 주라. 요매. 쇠숟가락 주세요. 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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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약간 남자 조른하는 스타일이네. 맞네. 아닌데. 맞지, 여러분. 이 이름도 사라야. 사라 캐리건. 칼 날려왕이야. 어? 남자 조련하네. 아니야, 아니야. 아,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요. 진짜? 사라, 맞아, 사라? 응. 사라 캐릭은 맞네. 저는 미호보다 사라가 더 좋아요. 왜냐면 이름 불리기. 그럼 닉을 바꿔, 없고. 사라로. 근데 너무 오래됐어, 이제. 와, 갈비 미쳤다. 와, 엄마. 와. 얘들아, 너무 신기하지? 밥을 못 먹겠어요. 또 뭐 시킬까봐. 아, 먹어. 이제 안 시킬게. 거짓말. 진짜로. 거짓말쟁이. 이러고 이제 안 자요? 안 자고 진짜 바로 가? 요들도 가야지. 다이가 가고 싶다는데 가야지. 진짜. 언제 자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괜찮아. 한 2시까지, 2시까지 뻐기면 이제 2시부터 이제 사람 존나 밀려오거든. 그 전까지 놀이기구 뒤지게 타고, 2시에 밥 먹고, 그러고 맞아. 집으로 오면 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프리하게. 여러분, 여러분들 채팅이야. 저는 어차피 안 보여요. 나 다혜 밥 먹으면서 살. 아, 진짜? 나 채팅 안 보여? 나 저거 보이는 줄 알아. 나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자, 이거 봐. 그냥 보는 척이라도 해드리는. 아, 그럼 달라 그러지. 너 약간 그거네. 알아서 막 챙겨줘라 이거네. 뭐야. 우리 둘 다 상극이다. 나도 내가 챙김받길 원하고 너도 챙김받길 원하네. 지는. 미연한테 좀 잘해주지. 지금 잘하고 있지. 나 개 잘해주는 건데? 인정? 맞지?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자주 볼 사이니까. 미호야. 집에 가면서 막 울고 막 또 저기 논란 일으키지 마. 아. 공지 쓰고 현타 와서 방송 잠깐 쉴게요. 이 지랄하지 마.
나 그런 거 존나 싫어한다. 싫어한다면 하고 싶은 거 알아요? 아 진짜 해봐. 응. 나도 야무지게 정치해줄게. 아 안 돼. 나 못 이길 것 같아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어. 이기지 못할 싸움은 안 해요. 하기만 해. 아니 근데 난 재밌는데 뭐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많이 움직이니까 좋죠 뭐. 미호 처음이랑 지금은 말투도 좀 달라졌다. 많이 움직이니까 뭐 좆같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틸게요. 씨발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내가 여왕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무슨 그거네요? 하 약간 이런 느낌인데? 팩트죠? 맞죠? 아니야 아유 맞잖아. 아 진짜? 인정? 겁나 똑똑하네. 근데 내가 처음에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앞으로 못 만나. 진짜. 미호 담배 한 대 빨자 해야 되는데 담배를 안 펴요. 저 집 가서 술 먹고 잘 거예요. 그게 안 되겠어요. 아 존나 소녀 감성이네. 응? 어? 왜요? 아니 집에서 뭐 술 먹고 잔다며. 응.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맞아요. 아 친해지려고 하는 거야 미호야. 응. 솔직히 네. 내가 진짜 너 불편한 사이고 오히려 솔직히 말할게. 응. 제재 같은 경우 이제 내가 좀 더 챙겨줘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응. 근데 미호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부침성도 좋고 사교성도 좋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나 너 챙겨줄 얼마든지 챙겨줄 수 있어. 진짜로. 근데 저도 핑계가 필요했어요. 맥주를 마시고 자야 되는데. 아 진짜? 술을 진짜 자주 먹네. 맥주를 자주 마시고. 야 앞으로 채팅창에서 야 랄프야. 금치가 걸어놔. 가스라이팅인지 씨발 라이팅인지 뭔만 끄떡하면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아니 내가 뭐 얘를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여러분. 세뇌 당할 어차피 그것도 아니고. 그래 그럼. 미우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저 28이에요. 애 아니라고요. 야 천혜 이제 지금부터야. 맞아 난 세뇌 안 당해. 나 좋고 싫고 되게 분명해.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해주는 편이에요. 뭔가 부탁을 했을 때. 아 뜨겁다. 에요? 그게 뭐야? 허버거 봐봐. 어? 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허버허 허버허버? 상종 못하겠네. 왜요? 아니 뭔데? 안 좋은 거지 또. 근데 이게 뭐 안 좋은 뭐 줄인 말인가? 미호야 이 응? 말만 할게. 딱 말할게. 응. 유튜브 시작하잖아? 응. 미추 존나 눌러줄게. 나? 왜요? 나 뭐 잘못했지? 미안해. 아 이미 늦었어. 그래? 바로 비추 봐가줄게. 그래. 그것도 관심이 있었지. 아 근데 여러분 나 근데 진짜 나는 그런 거 싫어. 합방할 때 내가 솔직히 얼굴이 스윗하게 안 생겼는데 내가 계속 스윗하게 막 챙겨주고 막 찐따마냥 해드릴게요. 이 지랄하는 거 자체가 나 너무 싫어. 솔직히 난 차라리 여러분 웃겨드리고 싶고 조금 무례해서라도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미호가 솔직히 내가 욕받이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인정하지 진짜.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안 봤으면 좋겠어. 난 또 방송 켜져 있을 때랑 꺼져 있을 때랑 또 달라. 응. 진짜로. 그런데 웃기지는 않음. 이 새끼 천해. 멍멍멍. 점점 천해. 아, 뭘 다 천해요. 왜 보지 마. 이렇게 천해. 많은 사람들 아니, 보는데. 응? 이 비위를 다 어떻게 맞춰줄 거야? 왜? 응? 이 사람들 비위 다 어떻게 맞춰줘요? 내도 싫어. 욕 빠지는 코트가 함. 그래.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니 민심이 살아. 고마워. 고마워. 코트식 운영이에요? 근데 나 방금 뭐 잘못한 거 같아서 나 잘못 안 한 거죠? 장난 장난. 진짜 뜨거워요 이거. 진짜 의지가 눈 돌았대잖아. 존나 잘 먹었다. 나 물 티슈 좀. 잘 먹었습니다. 치워주고 갈게요. 아니 됐어 괜찮아. 이따 아줌마 와. 치우지 마. 왜? 고마워. 씨발. 아 좋았다 얘들아. 인정? 오늘 진짜 맛있었다. 인정 인정. 타이 요리 잘해요. 아 너무 좋았다. 인정 인정. 자 바로 노래 부르러 가자 우리. 어? 뭘 바빠 사람이? 난 급해. 난 급해. 뭐가? 빨리 노래 불러야 돼 우리. 자 바로 노래 부르러 갈게요 여러분들. 노래가 틀어가는 거 아니죠? 바로 틀음 해줄게. 어?